아이고, 쌀쌀해라. 아이고, 1년이 후딱 가네, 그냥. 언제 11월이 다 갔어? 후딱 가긴. 1년 언제 다 가나 했구만. 언제구나 기다림에 지칠 때쯤 오는다. 연말 드디어 왔구나. 우와! 한우! 엄마! 아빠 연말 보너스는 차질 없이 들어온 거야? 다음 주면 우리는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거지? 얘들아, 저 싱싱한 고기 좀 봐. 자두, 너! 갈비찜 하는 동안 주방에 얼쩡거리지 말고 숙제 다 해놔.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. 여보세요? 아, 민지야! 자두야, 나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니? 오늘 우리 집 다 외출하고 나 혼자 있거든. 떡볶이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밥 안 먹었지? 어쩌지? 그게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그런데. 어머, 그냥 집 앞에 가서 부를까 했는데 실례할 뻔했네. 그래, 알았어. 그럼 우리 내일 보자. 그래. 우리 집에 손님이 언제 와? 깜짝이야! 언니 설마? 고기 주기가 아까워서 민지 언니 못 오게 한 거야? 어. 베스트 프렌드끼리? 베스트 프렌드는 한우 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. 천천히 많이들 먹어. 한 솥 더 있으니까. 네. 안녕. 자두야, 안녕. 어머나! 자두야, 왜 옷에다가 축구공을 넣어왔어? 배 나온 거 그렇게 많이 티나 보여? 그거 배야? 어제 과식을 좀 했더니. 손님 왔다고 하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보구나. 아이 참, 나 이거 너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. 축구장! 어제 오빠가 사다 줬는데 꿈 참고 너랑 먹으려고 가져왔지. 아, 그래? 베스트 프렌드는 한우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! 자, 배불러도 같이 나눠 먹자. 아, 그래, 고마워. 민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맨날 나부터 챙겨주는데 난 쪼잔하게. 저기 민지야,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지 않을래? 초대해줘서 고마워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맛? 맛있는 맛이야. 녀석, 맛있는 거 날아가지고. 아참, 상추도 있는데 안 가져왔네. 아니, 좀 괜찮은데요?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. 짜, 씹으니까 더 짜. 민지야, 많이 먹어라. 자두야, 오늘 잘 먹었어. 학교에서 보자. 다음에 또 먹으러 와. 아니야, 실컷 먹었어. 그럼 나 가볼게. 어? 다녀왔습니다. 엄마, 밥 차려줘요. 배고파요. 뭐라고? 너 자두네서 저녁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? 과장님, 이번에 보너스 받으신 걸로 뭐 하셨어요? 애들 한우갈비 먹인다고 해서 통째로 다 주었어. 아, 맞다!
사모님 음식 솜씨 좋으시죠? 아유, 부럽습니다. 솜씨 같은 소리 집어치우게. 평소 자주 못해 먹는 한우라서 먹는 거지. 정말 개떡 같은 맛이야. 아이들은 잘 먹는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? 맨날 풀만 먹은 육식동물한테 고기를 던져줘봐. 뭔들 맛이 없나. 민지야, 오늘도 학원 안 가는 날이지?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을까? 아니야, 자두야. 오늘은 내가 초대할게. 우리 엄마가 고기 요리한다고 너랑 같이 오라고 하시네. 정말? 근데 너 괜찮겠어? 뭐가? 나 입이 고급이라 너희 어머니 고기 맛없어 할 수도 있는데. 아줌마, 이게 대체 뭐예요? 뭐냐니? 갈비찜 말하는 거니? 이게 갈비찜이라고요?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촉촉하고 살살 녹는 게? 엄마!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어? 얘 또 뭔 일로 이래? 그 좋은 한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맛없는 갈비찜을 만들었던 거야? 뭐라고? 지금 민진에서 갈비찜 먹고 오는 길인데 엄마가 만든 건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! 무슨 소리야? 아휴, 이것이 민진에서 뭘 먹었길래 난리 오두방정이야! 맛있어서 몰래 싸왔어! 엄마도 한번 먹어보라고! 거지처럼 이런 건 왜 싸갖고 와! 맛있으니까! 참 기가 막혀서 정말. 그거 한번 내놔봐. 맛있네. 그게 맛이 좀 있기로서니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.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. 아우, 물은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해. 뭐야? 여기 있던 한우 갈비 다 어디로 갔어? 아주머니, 이걸로 갈비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자두야. 여보세요? 아, 성훈 엄마. 나 자두 엄마인데 마침 집에 있었구나. 아, 자두 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? 저기 성훈 엄마, 저번에 한식 요리 자격증 있댔지? 내 새끼들 입맛은 내가 책임진다. 얘들아, 아빠 왔다. 응? 엄마는? 몰라, 집에 와보니까 없었어. 아빠, 우리 너무 배고파. 집에 밥 없어? 엄마가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갔니? 극각 갈비찜, 하루면 딱 마스터하는 거였구만. 자두 엄마! 어? 어머, 오랜만이네. 장 보고 오는 길이야? 근데 뭔 장을 그렇게 많이 봤어? 손님 와? 아유, 이번 주에 마을 회관에서 잔치하잖아. 어르신들 음식 대접하는데 내가 장 보는 거 맡았거든. 요리는 민지 엄마가 맡아서 하고. 지금 뭐라 그랬어? 민지 엄마가 요리를 맡기로 했다고? 아, 민지 엄마가 요리 좀 하잖아. 아, 이번에 갈비찜을 만들기로 해. 혹시 일손 더 안 필요해? 많이들 드세요. 예, 많이 드세요.
이야, 이거 아주 맛있구먼. 어머나,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나 보다. 그치, 자두 엄마? 아유, 치울 게 많네요.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. 아니,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민지 엄마는 그만 가봐요. 맛있는 요리하느라 피곤했을 텐데. 엄마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배고프단 말이야.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고 밥 줘요, 밥. 이거 엄마가 만든 거다. 맛없어. 한 번만 묻겠다. 김치만 먹을래? 그래도 고기 먹을래? 고기 먹을래! 자두 엄마, 너무 맘 상해하지 마. 실수할 수도 있지 뭐. 갑자기 급하게 배워서 요리하면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. 뭐?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누가 실수를 해? 잔칫날 갈비찜 그거. 아휴, 그거 나 원래 하던 대로 만든 거야. 응? 이게 다 그 갈비찜이야? 남은 거 다 싸왔더니 이래 꽉 차네?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았다니까. 한 달치 반찬값 벌었지 뭐야.